자, 안녕하세요. 우리의 일상은 너글너글입니다. 오늘은 라떼아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우선은 추출을 해야겠죠. 정확한 세팅값에 맞춰서 정확히 탬핑을 딱 찍어서 조금 푸세요. 돌려준 다음에 추출을 합니다. 네, 보시면 저울이 좀 더럽네요. 자, 보시면 이제 추출이 시작되는데요. 저렇게 가운데서 딱 떨어져야 탬핑이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. 네, 이제 스팀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우유를 따르고 우유를 또 따르고 이제 스팀을 할 겁니다. 깨끗한 천으로 한번 물을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 꽂아서 거품층을 만들고, 저건 롤링이라는 건데 만든 거품층과 우유를 잘 섞어주는 작업이에요. 저게 잘 돼야 깨끗하고 이쁜 거품폼이 만들어지고요. 이게 잘 나와야 이쁜 라떼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만든 거를 한번 닦아주고요. 우유도 빼주고 저렇게 탁탁 쳐서 잔기포드를 없애줘야 잘 나옵니다. 이쁘게 낙차를 이용해서 푸어링을 해서 크림을 올려주고요. 가운데다부터 밀어넣어서 원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쁜 하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조금 흘렸네요. 보시면 짜잔, 이쁜 하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찡! 영상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저와 몽글이가 함께 산책하는 거를 넣었는데요. 보기만 해도 귀엽죠? 몽글이는 계단을 좀 많이 좋아해요.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산책할 때면은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